안녕하세요. 베지프로입니다. 오늘은 오른손목에 힘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골퍼분들께서는 골프를 치시다 보면요. 오른팔에 힘을 빼고 헤드를 던져라.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해야만 오른손에 힘을 뺄수 있고 또 헤드를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른손목에 힘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공을 준비했어요. 이공 던지기 연습을 저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공을 많이 던지다 보면 저는 농구공으로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농구 연습도 많이 했었고요. 그때 오른손목에 힘을 빼면서 오른손목에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연습을 했었는데 공을 던진다고 이렇게 할 때요. 내가 공을 만약에 골대가 있어요. 그래서 골대로 던진다고 할때 물론 이렇게 짧게 이렇게 밀어서 던질 때도 있지만 그냥 링을 향해서 던진다고 할때 오른손목 힘을 툭 이렇게 빼면서 내가 너무 손목을 팍 풀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밀어서 던지는 것도 아니고 오른손목은 그냥 부드럽게 쓱 이렇게 약간의 스냅을 주는 듯한 느낌으로 그냥 툭 이렇게 던지는 듯한 느낌으로 저희가 이렇게 공을 던지게 될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내가 그냥 공을 툭 던진다. 일부러 푸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너무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툭 손목에 이렇게 풀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져준다 라는 느낌으로 연결을 해주실 건데 손목을 보통은 골퍼분들께 저희가 공이 없을 때는 이렇게 손목을 푸는 느낌으로 옆에서 스윙이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꺾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잡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손목에 힘 빼는 연습은 거의 골퍼분들이 이 클럽을 끝까지 이렇게 잡고 와서 이러한 동작은 이제 레깅 동작을 조금 신경을 많이 쓰시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어깨와 허리 사이에서는 캐스팅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끝까지 잡고 있는 형태 혹은 오른손을 던지지 못하고 끝까지 공을 이렇게 맞추려고 오른손이 강한 골퍼분들이 많이 잡고 공을 치시게 될 텐데 그때 이 공을 한번 던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항상 내이 어깨하고 이 골반 사이에서 캐스팅이 내가 공을 클럽 페이스를 되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캐스팅 동작이 자연스럽게 손목이 이렇게 풀리면서 캐스팅이 진행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을 그대로 백스윙 갔다가 이 공을 툭 옆으로 던진다 라는 형태로 툭 이러한 형태로 느낌을 갖고 연습을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잡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오른손을 너무 이렇게 풀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손목을 공을 내가 던지듯이 가볍게 툭 이렇게 풀어주는 듯한 이러한 느낌으로 오른손에 가볍게 툭 좌측으로 이렇게 던져준다는 느낌으로 툭 이러한 형태로 오른손목에 힘이 툭 풀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공이 있으시면은 지금 저하고 같이 영상을 보시면서 연습을 해주세요. 내가 공을 이쪽 옆으로 떨어뜨려서 의도적으로 너무 탁 캐스팅을 밑에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공을 잡고 이 어깨에서 골반 정도 사이죠. 그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저쪽 좌측으로 공을 던지기 위해서 툭 이렇게 부드럽게 손을 툭 약간의 손에 힘을 탁 주듯이 이렇게 꺾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면 오른손목을 공을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툭 이렇게 오른손목을 부드럽게 탁 힘을 너무 이렇게 과하게 풀지는 마세요. 내가 자연스럽게 헤드를 오른손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툭 이렇게 공을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요. 어차피 내가 가만히 서서 내가 손목을 이렇게 꺾어주면 이게 캐스팅 동작이나 스쿠핑 동작이 나오겠지만 이 힘을 과하게 푸는 것이 아닌 그냥 공을 던진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내가 몸까지 회전이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손목을 툭 이렇게 공을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시면요.
내 몸과 조화를 이루면서 헤드를 툭 던지는 듯한 느낌을 연결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건데, 자, 요런 느낌이에요. 내가 오른손을 너무 미는 것도 아니고 너무 퍽 꺾어서 이렇게 풀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가 공을 던진다, 툭 던진다고 할 때 제가 드는 느낌이 뭔가 하면 약간 손목의 힘이 좀 이렇게 털리는 느낌? 의도적으로 풀리는 건 아니고 좀 이렇게 털리는 느낌?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그냥 톡 던지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할때 공을 옆으로 좌측으로 던진다 라는 느낌으로 툭 이렇게 풀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헤드를 잡고 제가 스윙을 해보면 회전했다가 툭 공을 던진다 라는 느낌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오른손목의 힘이 좀 빠지실 수가 있을 거고 이러한 느낌이라는 거예요. 힘이 빠지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손목을 이렇게 던지는 듯한 헤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느낌으로 내가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툭 던진다라는 느낌만 내면 어차피 헤드가 무게가 있고 헤드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요. 헤드가 툭 이렇게 던져지는 듯한 형태의 느낌을 연결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오른손의 힘을 빼고요. 헤드를 던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농구공을 자연스럽게 던지듯이 너무 미는 것도 아니고 너무 팍 풀어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이렇게 툭툭 던져지는 듯한 느낌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툭 연결을 해주시면요.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오른손에 힘을 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빠지는 힘에 의해서 헤드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탁 이렇게 아크가 커지면서 헤드를 던지는 느낌을 연결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연습이니까요. 혹시 공이 없으셔도요, 이렇게 가볍게 손목을 좀 풀어준다, 공을 내가 던진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